진짜 디펙트는 신이다. 아니 신성보다 디펙트가 세니까 디펙트가 신이지. 병 속에 신이 있다면 그것은 디펙트다. 씨 브레이스. 아! 아 진짜 터보 저거는 넣어도 문제고 안 넣어도 문제고 저안 넣으면 대강 굴러가는데 넣으면 댕말리고 이게 맞는 디자인이냐? 현재 코카콜라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는 코카콜라 체리 맛을 재판매 기념으로 2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로를 첨가한 제로 음료 가장 유명한 제로 재료 제 의외로 별거 아닌데 아우셨고요. 축복받은 식습관 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안 질리는 사람 카드 서바이벌 해보면 알게 됨. 바나나는 이제 지겨워서 못 먹겠어. 바나나를 더 먹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고기를 더 먹으니 생선이랑 밥이 없는데 초밥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제로 치킨도 닭이랑 기름 빼면 되겠네. 아, 500원인데 상점만 가자. 엘리트 갈라 그랬는데. 500원은 좀 다른 사안인 것 같다. 메리. 이거 그냥 모르겠다. 여기다가 강화 쓰는 게 맞는 걸까? 패션 오타쿠라니 캐치. 오타쿠 문턱 겁나 높네. 배터리 펀구 암전. 아이 제로 초코파이는 바탕하면서 근데 몇십 그램 들어 있어. 제로 칼로리가 아니며 지금 자콘 블루아카 니케 아 니케나 나 지금 아 됐다. 그 호수에서 뭐냐 아님 말고 블루아카 인사픽이었어. 어쩐지 콜라 체리 나왔대서 후다닥 갔는데 어디 있는 거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을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카카오 가격이 하루에 30%가 빠졌다고 합니다. 초콜릿 애호가들에게는 정말 큰 희소식. 주식쟁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님. 뭐 30%? 바로 스마트폰 들었다가 오열. 암전
암선 고민되는데. 박대리. 아, 세모왕. 세모왕 그네신인가? 오타쿠라면 집에 다키마쿠라 하나 정도 있어야. 문턱 겁나 높네. 되게 취향이 아닐 수도 있지. 폭탄 하나 사자. 대체 뭘 강화해야 됨? 걷어내기? 타지직? 이중시전? 다키마쿠라가 뭔지 몰라서 검색하고 왔네요. 흐흐. 그것도 몰라? 이거 쿠션 안 먹어도 되겠지? 원구맨. 방카가 많아서 적터치시가 뭔지 몰라서. 어라, 어째서 눈물이. 눈물이. 유성 타격? 버퍼? 아, 이 정도면 유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나님 말고. 어떻게 쓰냐고요? 잘. 어. 할 만한데? 쪼개는 가면으로 제거 쭉 보자. 디펙트는 결함덩이지만 완벽하다. 이를 증명할 완벽한 증명을 발견했지만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않겠다. 여백. 이거거든. 도약 필요한가? 도약은 필요했지. 방법이 있으니까. 하지만 찍기는 필요할지도. 룬피라미드는 룬 4면체이므로 룬피라미드를 3개 모은 것이 룬 12면체 아닐까요? 아님 말고. 팔다리 2개 달린 사람 3명 모아도 팔다리 6개 달린 사람은 아니에요. 팔다리 6개 달리면 킹선 가슬기? 지금 되게 메아리 강화할 만함? 메아리는 근데 강화할 만한 것 같은데 맨날 강화할 때 되면은 막상 굴에 가면은 차마 못 고르겠음. 손이 안 가요. 성급함? 저도 그래서 물어본 크크크. 그래서 자주 강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만들면 사람 아니지만 로봇을 팔다리 6개 달아서 만들면 로봇이잖아요. 팔다리 6개 사람 달린 아니야. 디펙트 어때요? 사람 아니면 사람을 포기한다. 18세기 사람들은 베토벤의 노래를, 19세기는 고흐의 그림을, 10세기는 루카스의 스타워즈를 보았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디펙트의 예술을 보고 있다. 디펙트는 10세기야. 과일 주스. 디펙트는 28세기가 아닐까요? 슬더스가 미래 이야기인 걸 생각하면 그럴싸해. 유성 타격이 나를 구하는구나.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 따보 넣어야겠지, 그래야. 뻔 안 주고 유성 타격 쓸 수 있으니까. 따보. 따봉. 커버를 강화하기, 이중 시전을 강화하기. 어? 조각몸 필요 없지 않나? 근데 조각몸 있으면 이힐 할 수 있음. 디펙트 손만 나온 카드 한 장당 1500 치즈. 요시카게 미션 전등이다. 터보 걷어내기, 터보 걷어내기, 이중시전 터보. 이펙트에 달린 적에 손이 맞을까? 여기 두 대 들어가면 취약 걸린대. 엇. 이 도네를 디펙트한테 전해주세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컴드? 컴드 지금 구체 한 종류라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드로가 두 장이어야 드로 카드로 드로 카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룬축 사면 제거 못하네. 사지 말까? 룬축 사면 저거 안됨. 터보 유성 이중 시전으로 에너지 땡기는 게 안 되는데. 그냥 제거만 하고 넘어가자.
기억할게. 능숙? 신성? 이거 고던 카드를 10장 이하로 내려야 덱이 돌기 때문에 메아리도 지금은 별 필요가 없네. 근데 왠지 메아리는 메아리를 안 잡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느낌인데. 유성 펀치 순화는 덱 돌리기는 쉬운데 이펙트 순화는 덱 돌리는 것도 쉽지 않네. 디리디리디 덱 분열? 뭐야 장난해? 아 필요없잖아 한장 판도라. 아이씨 아이 다 갖고 가서 없어. 눈 축전기도 없는 상점 유물 무슨 의미가 있지. 잘못이 아니야. 수용 포션 눈알 키기 재구성. 이거 재구성 각인데 아니 아니 이건 진짜 재구성 각 아니오? 아님. 하루가 서버 터뜨린 거 아님? 하루. 응 아니야. 소비 일제 사격. 백년 퍼즐 사면 되겠지?
케미컬? 케미컬 나쁘진 않은데 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왔는가? 이제 걷어내기만 강화하면 되겠다. 많이 맞아서 아쉽네. 엘리트 굳이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어차피 깰 수 있는데 안 가는 것도 이상하네. 이 번백들. 이게 거의 심장전 연습 같은 거구만. 상태 이상 두 장 가지고 돌렸으니까. 얘네는 상태 이상 네 장씩 넣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상태 이상 다섯 장 넣는 네메시스를 주마.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분열도 지금 조금 애매한 느낌은 있네.
일단 달팽이 심장 빼고는 다 잡았고. 아, 아직 네메시스 남아있다. 아, 실수했다. 에바 클럭.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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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히는 것 같은데? 이번 턴에 공격이었으면 좀 낫겠다. 사일런트 닮은 자식이. 중 시즌 나중 있으면 달팽이 잡긴 편할 텐데 사실 필요는 없고 클릭을 덜 할 수 있지. 근데가 아니고. 아 유타
역시 달팽이 정도로는 이펙트 상대가 안 되는군. 가 먼저 잡는 게 맞겠는데? 근데 어차피 한 번 차이면 별 의미가 없지. 도노부터 잡는다. 어지러움 치워 이 자식아. 납작해졌군. 디디 디펙트 디디펙트 와, 내 밀집.
사격용 인형. 유성타격 3딜 올랐잖아. 개이득인데? 이걸 막는. 이건 못 막겠지? 물론. 줄 건 주자. 카드 하나만 없었어도. 5월 1일 노는 날. 다이나믹 로동. 저거 좀 넣었을걸. 배터리 충전. 뭐 이기긴 했는데. 고동삼뎀? 아, 이거 그냥 방어도만 세리 올리면 대충 깨시 찔려 죽을 것 같은데. 깨시에 밥 비벼먹고 싶은 이펙트. 예. Yeah.
계정 속의 신성 들고도 못깬 D100 점터 반도량 상자 이거 하나 바꿨으 하나 바꾼 데다가 이거 지웠으니까 보스 유물 한 개로 깼네. 빔 스가 디펙터 아 디백 점터 너무 약하다. 그렇게나 약한 척하더니 결국 스스로의 힘인가? 결국 스스로 해놨구나 디펙 점터야. 아 근데 디펙트 너무 약하다. 디상필